네, 오늘의 첫 번째 주제, K-택소노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전일 발표됐죠. K-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. 이로 인해 원전 관련주들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. 다만 방사물 폐기물 처리 시설인 방폐장을 어디에 유치시킬지 이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K-택소노미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전거레일 국정과제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. 사실 원전은 국정과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뜨거운 이슈였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원전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뭐 탈원전 했다가 이제 다시금 또 현 정권에서 어찌됐든 다시금 이제 어쨌든 원전을 다시 띄우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금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렇다면 어제 국정과제에서 좀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그 3일에 그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인수위에서 이제 110대 과제를 내놓은 것 중에서 네. 이제 가장 그 중에 이제 원전에 관련된 과제가 나왔는데 이 K-택소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에 관련된 그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친환경 이슈로서 이제 다시 원전을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을 녹색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 여당이 민주당하고 굉장히 그 치열한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국정과제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8월까지 올해 8월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원전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11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작년 12월에 이 K-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은 빼고 LNG를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논란이 일어서 이제 다시금 이거를 저 수정을 하던 이런 일이 좀 있었죠.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그 분들이 조금 논란 하실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봤을 때 LNG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당히 저탄소에다가 저공해에 혹은 이제 뭐 아니면 무공해에 가까운 그런 기술이란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단지 앞으로의 에너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원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원전이 뭐 탄소 배출이 적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산재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정부가 유럽의 택소노미를 따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원전 회사들이 싫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EU에서 나오는 이 택소노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폐장이 충분히 그것도 고준위 방폐장이 확보가 된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프랑스의 EDF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돌리고 가장 많은 그 원자력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방폐장 문제가 굉장히 지금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. 네. 또 사실 이거에 봤을 때 또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원전은 4개밖에 없지만 네. 여기는 확실하게 이제 좀 제대로 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볼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원전의 선도 국가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핀란드에 대해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가장 먼저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. 방폐물 폐기장 처리 시설에 대해서 부안 사태라는 것도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? 예. 네. 그런데 계속해서 정권들이 미루다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?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2003년 당시에 이제 우리가 네. 그 부안 군수가 그 위도 에다가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신다 그랬다 가지고 그냥 주민들의 그 대규모 반발을 만났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준위 방폐장 정핵에서 이제 그 방사 이제 원자로에서 이제 나온 그 폐기하는 폐 연료봉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연료봉을 보관하는 이 고준위 방폐장은 앞으로 역대 정부에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계속 차기 정부의 미루기 일쑤였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 방면한 이 당면에 있는 방폐장 문제를 오히려 외면을 해버렸고 이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한테 넘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폐 연료봉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수로 쓰는 것이 보통 한 다발이 보통 한 640kg 정도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것 중에서 이게 거의 경수로 지하 수조에 한 50만 다발 이상이 지금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게 2031년 전에 포화가 되는데 네. 이걸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보관하고 있던 맥스터라고 부르는 그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해서
이 폐열 여봉을 그 통 안에 넣고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굳힌 다음에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어쨌든 마지노선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면은 새 정권에서는 어쨌든 고준희 방패장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네, 사실 이게 2031년 되면 포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든 뭔가 기초를 잡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수위가 현재 고준희 방패물 관리한 그 관리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. 이에 대한 부지 선정이 지금 지상 과제가 됐습니다. 이게 지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방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안정된 기반에서 그다음에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안반이 있고 그다음에 단층이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그 단단한 안정된 기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.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방패장 확보하고 SMR 기술의 확보가 앞으로 원전주들과 그다음에 방사능 폐기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많은 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오늘도 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어떠한 네. 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SMR, 그러니까 그 중소형 소형 모듈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? 네. 요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모멘텀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 일단 원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건설주 쪽에서도 이쪽에 경력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